사실 이 카메라의 스펙적인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참 이쁜 카메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보이시나요? 자, 이 카메라는 후지필름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X100V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참 이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크기와 클래식한 디자인 안에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도 유명한데요. 후지필름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조금 집중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광학 기술과 뷰파인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집약시켜서 만든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소장 가치가 있는 카메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X100V라는 이름으로 다섯 번째 시리즈 카메라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제 X100이란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주기로 100S, 100T, 100F, 그리고 요번에 2020년 100V란 이름으로 다섯 번째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제 카메라를 가지게 된 게 X100T였습니다. 사진 찍는 재미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된 카메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후지필름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 이제 X100 시리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X100V가 전작인 X100F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능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분들에게 이 카메라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100V의 첫 번째 변화는 센서의 변화입니다. 기존 X100F가 2400만 화소였다면 이제 X100V에서는 26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X100V에 들어간 센서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센서이기 때문에 지금 그 후지 카메라에서 최근에 출시한 X프로3나 XT3와 같은 이미지 퀄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렌즈의 성능 향상입니다. 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렌즈 교환식이 아니라 렌즈 고정형 카메라인데요, X100에서 사용하고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환산화각 35mm를 가지고 있는 f2.0 렌즈입니다. 따라서 이제 좀 광각 계열의 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친 카메라라고도 불리고요, 카메라가 이뻐서 데이트하는데도 아주 유용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나오긴 했지만 전작인 이제 X100F나 X100T에서 렌즈 최대 개방 시에 그 주변부가 소프트해진다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꾸준히 보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X100V가 나오면서 이 렌즈가 한번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렌즈를 2.0으로 최대 개방했을 때 소프트화지는 현상이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디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바뀐 것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X100F와 X100V를 나란히 놓고 보면 변화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X100T를 사용했을 때도 그렇고 X100F가 출시되었을 때도 그렇고 바디의 이제 마감 자체가 좀 둥글둥글하게 마감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X100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그 모서리 부분이 각진 형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치 맥북 프로의 모서리 부분에 칼 같은 날카로움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카메라의 질감 같은 게 디자인에서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X100F나 X100T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광택이 나면서 반사가 되는 재질의 그 마그네슘 합금이었다면 이번에 X100V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매트한 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감을 영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반사가 덜 되면서 매트한 질감을 가지는 세련된 느낌의 질감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의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마치 라이카가 떠오를 만큼 심플한 디자인으로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 되었는데요. 자, 후지 카메라의 요즘 추세처럼 여기 있던 D패드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버튼과 다이얼을 배치하여
심플하고 깔끔한 후면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액정입니다. 전작인 이제 X100 F까지 같은 경우에는 그 후면 LCD가 움직일 수 없는 붙박이 LCD였는데요. X100 V부터는 이렇게 틸트가 되는 액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위블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X100 시리즈에서 틸트가 되는 액정이 추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가지 앵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환영받을 만한 기능 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X100 V부터는 터치 스크린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 편의성이 더욱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터리 성능과 충전 방식입니다. 이제 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0F와 같이 배터리를 같이 쓰지만 배터리 사용 효율성이 좀 변화되었다고 해요. 100F에 비해 사실 큰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소폭의 배터리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충전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자, X100 V부터는 이 USB-C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USB-C 타입 충전이 가능하게 한 이유는 요즘 후지 필름의 카메라들이 이제 새롭게 출시하면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USB-C 타입 충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위해서 USB-C 타입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왜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느냐, USB-C 타입보다 충전기를 넣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처음 후지 필름의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충전기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후지 필름의 어떤 피드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필름 시뮬레이션 및 촬영 기능입니다. 자, X100 V에는 시리즈 최초로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X-H1이 출시되면서 처음 선보인 필름 시뮬레이션인데요. 이터나라는 필름 자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영화용 필름으로 제작되었던 필름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지 필름의 카메라로 영상 제작을 할 때 웬만하면 그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X100 V에 이번에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얼마 전에 출시한 X-Pro 3에 들어간 클래식 네가티브 필름 시뮬레이션 또한 들어갔습니다. 클래식 네가티브 필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적이고 정말 옛날에 우리가 필름으로 찍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제작된 필름 시뮬레이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또한 이번에 X100 V 시리즈에는 촬영 기능으로 HDR 기능이 들어가면서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동영상 기능입니다. X100 V 같은 경우에는 영상 스펙적으로 아주 좋은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4K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얼마 전에 출시한 후지필름의 이제 XT30과 비슷한 영상 퀄리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떨림 방지가 있는 렌즈를 사용해서 손떨림 없는 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100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형 렌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떨림이 없는 영상을 찍기 위해선 짐벌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디자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으로도 추가된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제가 X100T를 사용할 때나 X100F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기존의 전작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출시된 것만으로도 X100 시리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X100 V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는 카메라로 찍고 싶다, 하지만 좀 이쁜 카메라를 사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X100 시리즈 카메라들이 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요번에 출시된 이 X100 V 같은 경우에는 169만 9천 원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기존에 이제 다른 타사에서 만든 성능이 좋은 미러리스 바디보다 좀 비싼 편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됐는지는 당연히 제가 이제 후지필름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약간 디자인 값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카메라이긴 하지만 하나쯤 소장하기에는 아깝지 않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말도 좀 많이 버벅거리고 오늘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되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사진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 카메라임과 동시에 후지필름이라는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게 된 카메라이다 보니까 사심이 담긴 리뷰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사실 이 카메라의 스펙적인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참 이쁜 카메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티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성 넘치고 뽐뿌를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